한국전력이 지난 10년 동안 땅 주인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100만 개가 넘는 전봇대를 설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현행법상 불법인데 전체 전봇대의 84%에 달합니다. 한국전력 측은 이 땅 주인의 동의를 받도록 내부 지침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봇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. 한전이 전기 공급을 위해 2020년 11월 설치했습니다. 그런데 한전은 전봇대 설치 전에 땅 주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이곳 전봇대처럼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유지에 설치된 전봇대는 전국에만 138만 개로 전체의 84.4%에 달합니다. 황당하죠. 예, 사유재산인데 공공기관이라 해도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느냐.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. 현행법상 사유지에 전봇대 설치가 가능하지만 땅 주인의 허락을 사전에 얻은 후에야 가능합니다. 동의를 받지 않으면 땅 주인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모두 한전이 부담해야 합니다. 이 때문에 지난 11년간 전봇대 이설 공사만 16만 건 발생했고 국민 세금으로 1조 원 넘게 지출됐습니다. 불필요한 지출입니다. 지금 한전이 겪는 재정적 어려움이 방만한 경영의식에서 비롯된 인재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이에 대해 한전 측은 땅 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동의를 거부해서 동의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갈수록 동의율은 높아지는 추세라고 해명했습니다. 한전은 전봇대 설치 시에 토지 사용 동의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를 엄격히 하고 땅 주인에 대한 현실적 보상도 강구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배성윤입니다.